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주부들은 걱정이 앞서는데요. 배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모든 걸 준비해주는 김치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이 한국 사람이라면 여전히 그 엄마의 손맛이 담긴 김치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내가 김치를 담가서 가져갈 수 있는 축제가 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저도 오늘 김치 한 포기 제대로 챙겨야겠습니다. 가시죠! 충북 청주시 강내면의 배추밭입니다. 절임 배추 사업을 하는 영농조합의 대표 김옥순 씨. 수확을 앞둔 배추밭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예. 와, 농사가 아주 잘 됐나 봐요. 네, 아주 잘 됐습니다. 아니 뭐 비법이 있나요? 저희는 이제 그 스테비아 농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스테비아를 뿌려서 지은 농사예요. 그게 식물이에요, 스테비아가. 아. 거기에서 그 추출물을 빼내서 뿌려주는 그런 농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단맛이 나요. 무슨 설탕에 뭐 몇백 배 정도? 그 정도로 단맛이 나기 때문에 그걸 뿌려서 키운 배추라 굉장히 달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아, 또 김치 담글 때 또 소금도 필요하긴 하잖아요. 예, 소금은 신안군에서 예. 직접 우리가 갔다가 쓰는 소금이기 때문에 2년 정도 간수를 빼고서 이거를 절여서 하기 때문에 배추가 무르지 않고 쓰지 않고 맛있습니다. 와. 내일로 다가온 김치 페스티벌을 준비하기 위해서 강내면의 영농조합과 생활개선의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 번의 축제를 치러 오면서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는 김치 맛을 찾게 됐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다들 여기 사시는 어머님들, 회원분들이 다 어머님의 손맛을 많이 받고 배워오신 분들이 종갓집 며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그런 기술이죠, 말하자면. 그런 기술을 배웠고, 또 특히나 저희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전통음식연구회나 발효연구회를 통해서 저희가 김치 담그는 법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걸 접목을 해서 지금 저희가 맛있게 저희 입맛에 맞게끔 지금 하고 있거든요. 포기김치 650kg에 들어갈 양념을 만드는 작업. 엄두가 나지 않을 법한데 머뭇거림이 없고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미리 담근 김치를 판매하는 행사였는데 올해는 소비자들이 직접 버무려서 가져가는 체험 행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료 준비부터 신경 써야 할 게 많습니다. 지하 150m 안반수로 세척한 절임 배추. 신한 천일염이 젖산 발효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김치 페스티벌에서는 만두를 빚는 체험도 합니다. 맛의 핵심은 적당히 시큼하면서도 아삭한 김치인데요. 만두 천 개에 들어갈 김치, 그 많은 걸 어디서 구했을까요? 우리들이 각자 회원들 집에서 농사 지은 걸로 작년에 김장김치를 해놨다가 항상 김치 페스티벌 때문에 좀 나수해가지고, 나수라는 게 이상하네. 그거를 해놔가지고 그걸로 이제 제 회원들 거 걷어요. 그래가지고 다져서 하는 겁니다. 물기 뺀 두부를 일일이 으깨는 정성. 김치만두의 맛이 무척 기대됩니다. 김치 페스티벌 하루 전날 재료 준비가 순조롭게 끝나갑니다. 김치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는 풍물패.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강내면의 고유한 장단을 가르치고 있답니다. 김치 페스티벌에서는 김치를 담가서 가져갈 수 있고 담근 김치를 사갈 수도 있는데요. 체험기기 오기 전에 판매할 김치를 부지런히 버무려 놓습니다. 김치 만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두 빚는 걸 현장에서 배운 후에 쪄서 가져갈 수 있고 찐 만두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배추김치 한 650kg를 하게 되어 김치 하나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축제 곧 시작합니다. 제4회 청주시 김치 페스티벌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해마다 김치 페스티벌이 열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지역이 이 스테비아 농법으로 한 그 절임 배추가 좀 유명해요. 그래서 그 두 군데 있는 작목반을 이용하여서 저희가 어떻게 김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이루어져가지고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저희가 또 이 지역이 도농이 같이 상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더 좋았던 점이고요. 그 배추를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소비하면 가격이 좀 싼데 이제 김치로 가공하여서 파니까 소득이 조금 더 농민한테 이롭다는 것. 또 건강한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 농사 지은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늘리 이게 발효 음식을 또 전할 의무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이런 잔치가 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치 버무리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다. 그거 참 민망하겠죠. 그래도 엄마의 손맛을 기다리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배운 대로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냥 사가시면 되는데 굳이 또 이렇게 또 버무려가지고 가져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또 체험하는 재미랑 그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만 다음에 또 할 때 그게 토대가 되어서 이제 내 손으로 또 할 수 있으니까. 농민과 소비자가 직접 만나서 대량으로 소비하고 가격도 낮추는 그야말로 상생의 현장입니다. 농민하고 이렇게 주부님들이 좋은 일을 하신다 그래서요. 동참하고자 이렇게 또 왔어요. 아, 동참도 하고 네. 또 김치 그 버무리는 방법도 알고 네네네. 김치도 집에 가져가고. 네. 예. 백김치를 담그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무채와 배 등을 넣은 속은 생활 개선의 회원들이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배추잎 사이에 골고루 흩뿌리고 김치통에 넣어주면 되는데요. 백김치는 단정하게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새콤하고 달콤한 국물을 자작하게 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와, 이거 그 냉장고에 딱 보관했다가 딱 꺼내서 그 국물 딱 마셨을 때 속이 그냥 뻥 뚫리는 거예요. 시원하죠. 아, 진짜. 예, 아주 따봉이에요. 와, 여러분 빛깔이 참 예쁘죠? 아, 지금 이 순간 이 필요한 게 그 따끈따끈하고 갓 지은 그 쌀밥. 와, 정말 그게 생각나는데요. 아, 그러면 밥에다 한번 먹으면 참 맛있겠네요. 그죠? 밥 없나? 행사장을 샅샅이 뒤져본들 나올 리가 없죠.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갓 지은 쌀밥을 찾아 나섰습니다. 야, 여기야. 이제 1분 30초만 행복하게 기다리면 되는데요. 고실고실한 쌀밥을 개봉하고 김치는 손으로 쭉 찢어야 합니다. 밥 위에 척 걸치고 자 이제 들어갑니다. 와. 아니 배추 자체가 일단 고소하고 아삭하고 야 양념이 제대로 됐네요. 먹고 싶은 게 떠오르면 바로 행동 개시. 이게 저의 좌우명입니다. 아, 맛있어. 갑자기 엄마 생각나네. 엄마! 어우, 맛있어. 김치만두 만들기 체험장도 인기를 끌었는데요. 만두피 가장자리에 물을 바른 후에 소를 담고 꼭꼭 눌러줍니다. 생활 개선의 어머님들은 잎새 모양이 나오는데 저는 만두피를 꾹꾹 눌러서 빈틈없이 붙여주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거 근데 만두피도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거 뭐 이거 산 거예요? 아니죠. 직접 다 만들어 가지고. 이것까지? 그러면 주전자 뚜껑으로다 딱딱 찍어가지고 탁 해가지고 가져온 거죠. 와,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딱 봤는데 이게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고 딱 적당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많이 해보니까 이게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네. 그래서 엄마들이 다 잘하는 거예요. 아. 하나씩 빚을 때마다 다른 모양이 나오는 신기한 솜씨. 그래도 한 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거 그래도 제가 만든 건데 한번 쪄서 먹어보려고요. 여기다 넣으면 되죠? 와. 김치만두에는 강내면 생활개선의 회원들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치 페스티벌이 열릴 때만 선보이는 만두라서 쪄놓기가 무섭게 사갑니다. 1년 전에 담근 김치로 소를 만들었다는 얘기 들으셨죠?
이것만 봐도 오늘 담근 김치가 맛있다는 것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셈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든 만두가 드디어 다 익었습니다. 아, 자, 한번 열어볼게요. 오, 이야, 윤기 봐. 이야. 자, 한번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먹고. 아, 우와. 야, 여기 김치가 아삭아삭한 게 살아있어요. 행사장에는 다양한 절임 식품도 있었습니다. 강내면에서 솜씨 좀 있다는 분들이 모두 나오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뽕잎순 장아찌! 아니,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이거 산 밑에 뽕나무에 채취를 해갖고요. 네. 1대1로 담근 거예요. 어떻게요? 간장, 식초, 설탕, 매실액 이렇게 1대1로 해서 담으면 요 맛이 나요. 짜지도 않고요. 저 진짜 이거 먹고서 뭔가 그 고기랑 먹어도 맛있겠다. 또 비벼 먹어도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당뇨에 너무 좋다고 하잖아요. 뽕잎이. 김치 페스티벌을 함께 준비한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도시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농업인과 또 도시 소비자들이 만나서 좋은 김치 페스티벌이 펼쳐졌는데 앞으로 또 어떤 프로그램이 생길지 궁금해요. 제가 그 한 거 보면 한 155회에 17,000명 정도의 도시 소비자들을 저희가 체험도 시키고 교육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그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유기농 산업 복합 서비스 지원 단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연간 한 30만 명 정도의 소비자가 참여를 할 거고요. 특히 제8회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를 내년도에 하는데 저희가 청주시에서 그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저희 그 농업기술센터 주변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를 맞이한 청주시 김치 페스티벌. 배추 농사를 짓는 여성 농업인들과 도시주부들이 함께 김장을 담갔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통합한 청주시에서 도농상생의 참맛을 이렇게 알아가고 있습니다.